제가 사고가 자주 나니까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얘기로 이 차랑 너랑 안 맞나 보다.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음력 89년 4월 18일 이수창 36 기사생 뱀띠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. 생애 첫 차를 사고 1년도 안 돼서 급 실증이 나서 차를 바꿨습니다. 중고차긴 하지만 이전부터 타보고 싶었던 외제차였습니다. 연식에 비해 키로수도 짧고 관리 상태도 썩 괜찮아 보여서 바로 샀습니다. 이런 경우는 저도 욕심이 나네요. 관리가 잘 된 차지. 근데 차를 바꾸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뒤에서 다른 차량이 저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. 다행히 막히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작은 접촉 사고로 끝났습니다. 그리고 몇 달 후 이번엔 제가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사고를 냈습니다.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작은 접촉 사고로 끝나긴 했습니다. 다행이네요. 크게 인명사고가 아니어서. 그러고 1년 후 이번엔 주행 중에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. 그것도 꽤 크게 났습니다. 제 차와 앞차 범퍼는 크게 찌그러졌고 상대방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크게 난 사고는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. 아, 무섭죠. 사고 나면 진짜 이건 순식간이야. 몇 달 동안 통원 치료를 하며 차 수리도 마무리되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차를 사고 나서는 1년도 안 돼서 벌써 세 번째 사고가 났습니다.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의 크기는 순차별로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사고가 점점 강하게 나는 거지. 그럴 때는 공포감을 느껴요.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고. 제가 사고가 자주 나니까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얘기로 이 차랑 너랑 안 맞나 보다.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.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무속신앙과 절을 다니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고요. 차량을 산 지 2년이 된 무렵 저는 차를 바꿨습니다. 잘하셨네요. 그리고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부적을 주신 이후론 차 사고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. 진짜 그 차와 저랑 맞지 않았던 걸까요? 또 어머니가 주신 부적 때문에 사고를 피한 걸까요? 예, 맞습니다. 우리가 어디 가게를 터에 이제 오픈을 할 때도 터고사를 하고 오픈 터고사하고 이제 부정을 걷고 그 터에 인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바꿔도 차대감이라는 표현을 해요. 무당들은 차대감. 근데 이 차를 중고든 새 차든 일단은 그거는 되게 가벼워. 이렇게 차량에다가 올리는 차고사는 삼거리나 큰 사거리에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재를 지내는 형식이거든요. 향 피우고 그런 거는 무당이 없어도 살짝은 해도 돼. 근데 지금 봐봐. 우리 사례자분이 4월 18일 생이야. 그리고 우리 수창 씨
이 집안에는 아들이 귀한 걸로 나와, 내 눈에는. 그러니까 아마 윗대 친할머니, 지금 엄마 이렇게 조금 빌었던 공덕도 있고, 그 덕에 내가 안 죽은 것도 있고, 그 사고가 나는 시점에서는 내가 사고수가 들어왔고, 또 2, 3년 전의 일이면은 그때가 아마 삼재가 나가는 삼재나 이런 게 껴있을 시절이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 사주 안에 나는 흰색, 파랑색, 빨강색, 노랑색 이 맞는 칼라 톤이 있어.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머님이 어차피 무속 신앙 믿으시고 이렇게 이제 불교 신자로도 또 신앙심이 계시면은 애초에 부적을 해. 왜냐면 차 남바가 또 나오잖아.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나오잖아. 그러면 나한테 맞는 숫자라는 게 있어. 그 사람의 대운이 1이 맞고 2가 맞고 3이 맞고 사람 운명이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예를 들어 1이 맞으면 1이 좀 두 개 이상 들어가는 차남바를 골라. 이해했어? 꽃님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. 차 색깔, 나랑 맞는 색깔, 그 다음에 차 남바에는 행운의 숫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심이 있으신 분은 차부적 같은 거는 금액이 그렇게 막 몇백만 원 이러지 않아요. 그러니까 부적 정도 써서 이 콘솔 박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는 거, 그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, 차는 잘 파셨고 내가 더 이상 사고가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부적의 힘이 맞았고 엄마가 할머니랑 윗대에서 빌었던 공덕이 내려온 것도 맞았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 되게 신기하죠? 무속은 이런 알 수 없는 기의 흐름에도 민감한 기적과 민감한 부작용도 있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